59. 병 만드는 것을 구경한 비유. 두 사람이 옹기장이 집에 가서 그가 바퀴를 밟아 돌리면서 오지병 만드는 것을 구경하였다. 그들은 그것을 아무리 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았다. 그런데 한 사람은 그곳을 떠나 큰 모임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고 또 보물까지 얻었다. 그러나 한 사람은 병 만드는 것을 구경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. 내가 구경을 다할 때까지 기다려주시오. 이리하여 머뭇거리며 해가 지도록 그 병 만드는 것을 구경하다가 옷과 밥을 놓치고 말았다. 어리석은 사람들도 그와 같아서 살림살이를 돌보느라고 죽음이 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. 오늘은 이 일을 경영하고 내일은 저 업을 짓느라 모든 부처님이 큰 용처럼 나와 우레 같은 소리가 세상에 가득하고 법비가 걸림없이 내리건만 세상 일에 얽매어 듣지 못하며 죽음이 갑자기 닥치는 것도 모르네. 그 모든 부처님의 법회를 놓치고 법의 보배를 얻지 못하며 언제나 곤궁한 나쁜 길에 살면서 바른 법을 배반해버리는구나. 저 사람이 병 만드는 것을 구경할 적에 끝내 구경하기를 그치지 않다가 그 때문에 그는 법의 이익 잃고 영원히 해탈할 기약이 없었네.